오케이, 일단 클라이베르트 영입을 했습니다. 본캐 새로운 클라이베르트를 영입을 했고요. 얘가 만렙이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 빨간 맛은 하나도 없겠습니다. 효과 빠르고 그래도 골격장력 괜찮고 연계 준수하고요. 커브가 좀 낫네. 제트딘 차면 안되겠다. 그리고 드리블도 준수하고 민벨 준수하고 헤더 점프가 높으니까 요거를 믿고 한번 써보도록 할건데 특성이 낮은게 좀 써봐야 알것 같네요. 얼만큼 뚝배기를 잘 깨고 그 뚝배기 움직임이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다. 클라이베르트! 노. 클라위! 노. 클라위! 패널! 야 이게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오 위험했는데. 아, 침투 움직임은 좋아. 침투 움직임은 기깔나. 역시 날강도밖에 없나? 이게 갑자기 날강도가 빛을 발하네요. 와 진짜 미쳤구나. 어우 힘들다. 클라위 방금은 좀 느낌이 있었다. 그렇지. 이요. 근데 요 옵사이 라인은 잘 지키네. 슈팅도 세긴 해요. 한번 제대로 돌아가고 나서 발목이 많이 아프더라고. 아 이거 원터치 패스 바로 하고 싶었는데 못 믿었어 클라이드. 헐? 클라이! 마!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? 클라우! 아! 클라우야 이거 따야돼! 뚝배기! 노우! 너야돼! 클라우 너 큰일날 뻔했어. 어? 불간 수영사까지 딱 클리어한다? 아 그럼 진짜 못 올라갈 수도 있어. 날강도 됐죠? 어? 저를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. 진짜로 그런 기본기가 조금씩 흔들리니까 티어가 안 올라가는 거야. 밀드 밀드 어디 그냥 머리 다 너무 더러. 따봐라. Nope. 아 근데 클라위 너무 별로다 여러분들. 아 팔아야겠다. 아, 못 쓰겠어. 그냥 팔게요. 피파 올레이포 키보드 시스템 피파하는 상인의 TV Now 지금 구독하세요.